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후 첫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. 김진경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민생 임시회를 강조하며 의회와 집행부 간 실효적 협치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 도민들께서는 의회, 여야 그리고 집행부 사이의 견고한 협치를 통해 위기 속 희망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. 5분 발언 시간에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와 관련해 조속한 정상화 방안 마련과 CJ라이브시티와의 재협상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. 또 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리산을 훼손시키는 시흥 수원간 고속화도로 사업을 중단해 줄 것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 체육지원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와 함께 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이 심각한 경기도 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매년 늘어나는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37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